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빙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. 저도 뭐 그렇게 전문 다이버는 아니지만 다이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룰과 교육만 받으면은 안전하고 재미있는 레저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팬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어요.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다이빙 체험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진짜 오랜만이 아니에요 이거? 네. 숨 못 쉬는 거 아니고 까먹어서? 까먹을 수가 없어요. 너무 볼 수가 없이. 새 거예요. 뭐예요 이건? 컴퓨터예요. 중요한 거예요? 중요하죠. 이거 이제 수심이랑 질소 체크랑. 괜찮겠어요? 이거죠? 아니요, 이게 반대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? 너무 그냥 슈가 없이. 가는 쪽을 먼저 밀어주시면 가는 쪽으로. 어차피 여기서 우리 주호흡기는 요새예요. 내일 호흡기를 물고 있다가 이상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바꿔 물고 바로 컨테이너 전달해 보세요. 열심히 씻고 있어요. 제일 중요한 일단 밸런스는 안 맞죠. 그렇죠? 오늘 당연히 예상됐던 거죠. 서로 할 때는 서로를 이렇게 봐주는 거야. 그렇죠. 혼동쇼 할 때는 혼자 방가워 있고 혼자 밖에 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침이 개뿔 부셨대. 쉽지 않다. 유튜브 제목 알았어요. 에? 뭐야? 어리버리. 아 너무 힘들다. 아, 집에 가요.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너무 무겁다. 일단 장비가 너무 무거워.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? 이거 관리는 이거 말리는 거죠. 머리 감을 거예요. 아니? 이상 들어간 건데요? 저는 뭐 한 거예요? 밖에서 봬요. 네. 스쿠어 교육이 첫날이 끝났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단계였어요. 무엇보다 좀 더 다른 게 20대 때는 저 장비들이 하나도 안 버거웠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. 열심히 운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.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돼.